뭐뭐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커플들이 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뭐 때문에 힘들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노력하면 장기간 연애도 유지할 수 있지만 뭐뭐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는 커플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뭐는 바로 음식인데요. 에이, 서로 양보하고 그럼 되지. 그게 헤어질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셨죠. 사랑의 호르몬이 샘솟는 기간이 지나면 그 양보와 배려에 상당한 에너지가 든다는 걸 깨닫습니다. 너무 다르다면 분명 나중에 지치게 됩니다. 가령 나는 회를 좋아하는데 상대가 싫어하거나 혹은 알러지가 있는 경우, 나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비건인 경우, 나는 술을 정말 매일 마셔야 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술은 거의 안 마시는 경우, 인생은 먹고 자고 놀고의 연속, 그중 먹는 게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데 평생 반쪽과 비슷한 식성을 가져야 함께하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죠.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 오해는 마세요. 음식 기호가 많이 맞는 커플이 행복도가 훨씬 높을 뿐입니다.